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오케이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의 골프가 잘 될 이유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탄이네요. 내가 그토록 오버스윙이 심하게 되는 이유. 자, 오버스윙은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에서 내 몸의 형태, 최초에 있던 몸의 파스처가 무너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오버스윙이 되는 건 어느 정도의 회복 가능성, 그리고 그걸 잘 활용만 하면 훨씬 더 큰 힘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선수급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일단 오버스윙이 된다는 그 자체는 오버스윙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공으로부터 일단은 헤드가 멀어지는 거예요. 공으로부터 멀어지면 정확하게 치는 건 힘들어요. 강하게 한두 번은 걸릴 수 있어. 근데 멀리 날아가는 건 뭐 그렇게 한다고 쳐도 골프는 멀리만 날아가서 되는 운동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치는데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오버스윙이 왜 보통 일어나냐면 최초에 이 선생님들이 작은 스윙으로 해서 공을 때리는 연습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일단 스윙은 크고 봐야 된다라고 해서 또는 각종 매체들에서 이제 그런 레슨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스윙을 늘리기 시작을 하죠. 아직 공을 정확히 맞추지도 못하는데 이제 그런 데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금방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손의 그립이 자꾸 변하는 거, 느슨했다, 꽉 잡았다 막 그러니까 탑에서 한번 확 놔버리니까 채가 넘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쥐다 보면 채가 휙 뒤집어서 들어와서 슬라이스 날 수 있고, 어떤 거였냐면 백스윙이 올라갔는데 확 놨어요. 그러면 확 뒤집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뭐 탑핑, 쉔크, 뭐 푸쉬, 뭐 그런 게 다 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의 접근법이냐면 스윙 궤도입니다. 스윙 궤도. 그래서 스윙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잘 한번 우리 신체 구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체 구조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스윙이 업라이트한 형태로 올라가면 내 어깨와 이 목덜미 사이에 공간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얘가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기서 팔뚝이 여기서 무언가 걸려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아무리 그립을 꽉 잡았다 하더라도 목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오버스윙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치킨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팔꿈치 벌어지는 그런 동작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스윙을 이렇게까지 업라이트하게 들려면 거의 이렇게 서야 돼요. 이렇게 해서 라인으로 본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섰으면서 막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쪽 목덜미를 후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잘 치는 분들은 뭐 상관없지만 대체로 이제 업라이트하고 목덜미를 후딱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손이 뒤집어지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스윙으로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확실히 옥스윙으로 와야죠. 왜냐하면 옥스윙 자체는 지금 이것도 지금 이건 굉장히 심각한데 옥스윙은 뒤로 바로 가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옥스윙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분들은 무언가의 저항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는 거잖아요. 또 힘도 없고 이런 분들 그 왼팔을 샤프트나 왼팔을 그냥 내 몸 가슴 쪽에다가 백스윙을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은 내 왼팔뚝이 내 몸을 뒤로 밀어내는 동작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스윙을 약간 플랫한 형태로 내려오게 되면 스윙이 좀 뭐랄까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죠. 왜냐면 갈 공간이 없잖아요. 이건 얼마든지 갈 공간이 있는데 가슴을 밀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더 팔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 그러면서 오버스윙의 형태가 굉장히 줄어들고, 그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목으로 간다는 건 수직 스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이 붕 위로 뜨고 밀리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가슴을 미는 형태가 되면 공도 좀 낮아질 수는 있지만 힘을 굉장히 세게 받죠. 그래서 가슴 밀고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볼도 낮아지고 드로우도 정상적으로 날 수 있는 이런 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버스윙이 너무나 스트레스다. 근데 내가 오버스윙의 형태를 잘 보세요. 먼저 이 그립의 악력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내가 놓나?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내 스윙 형태가 목으로 들어가나? 둘 다 하나? 이건 좀 심각한 거죠. 근데 이쪽으로 밀면 뭐 채 놓건 안 놓건 큰 게 관계가 없어요. 바로 들어오니까 스윙 자체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몸에 의한 힘도 좀 쓸 수 있는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의 스윙을 체크를 잘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나의 스윙 궤도가 목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이건 지나치게 업라이트한 형태예요. 그래서 그 오버스윙은 뭐 공간이 있으니까 계속 가는 건데 뭐. 근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만 간다면 굉장한 인내심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 스윙 궤도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오버스윙 업라이트 하는데 오버스윙을 안 하고 있으면 뭐 고칠 필요 없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은 내 몸을 왼팔로 쭉 밀어붙인다. 스윙의 플랫한 형태가 되더라도 그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되면 오버스윙을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다만 제가 쉽다고 하는 건 바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내심을 가지고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뭘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